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권사님이 좀 짓궂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아, 이거 잘못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본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전도사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주위의 성도들도 다른 분들도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요. 외모로 봐서는 너무 아름다우셔서 20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 지혜로운 면으로 깊이 있는 면으로 볼 때는 5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교회의 주층이 30대와 40대인데 여러분들 보고 이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전도사님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아 20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나가면서 비웃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 40대니까 또 50대 같습니다 이러면 시험들겠죠? 난 전도사님을 만나는 동안 계속 미워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모는 20대처럼 아름답고 아, 말씨를 보니까 깊이가 50대 후반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마음속에 칭찬의 비밀을 잘 습득한 전도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멋진 칭찬 그리고 좋은 말은 그리고 베푸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아도 괜찮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시는데 이렇게 지극히 웃으시면서 당신은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주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영혼을 배부르게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 뒤에 떴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바울이 아주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서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You became a model to all the believers.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어서 모델 같다 그랬어요. 모델 같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모델 같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신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예뻐요 멋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아이 모델 같으세요 멋있으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점점 멋있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거든 이러면 계속 못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고 멋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안 멋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시험 들면 만날 때까지 계속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도바울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회 성경에서 꼽히는 교회 좋은 것으로 소문난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 쪽에서 모델 같은 교회 그리고 오늘 얘기한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다 훑어보면 계속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생각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욱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강하게 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잘 습득하면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 우리 캘버리 제일 교회에 굉장한 보약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장점을 이어받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카의 장점을 이어받아서 캘버리의 빛과 같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고 좋은 교회,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이와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점점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의 실마리가 뭐냐?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데살로니카 교회에는 존중의 영성이 강력했어요. 영어로 respect. 뒤에 그림 한번 볼까요? 아주 고약한 여성이 나왔죠? 아, 맹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손가락 방향이 달라. 예. 그래서 respect, demanded. 너 정말 이거 꼭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이건 참 좋죠? 당신 짱이야. 당신 최고야. 가능성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좋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될 때 서로가 지그시 손잡아주면서 괜찮아, 힘내. 슬플 때는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꼭 잡아주면서 수고했어. 앞으로는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 가운데 하나 존중하고 리스펙트 할 줄 아는 태도에 대해서 신앙의 체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습득되고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신앙 속에 각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형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목부터 제목이 그랬잖아요. 존중, 형통한 사람의 형통한 인생의 비밀.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데살로니카의 이 전세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존중하는데 무엇을 존중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향하는 너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치고 잘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향할 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눈빛은 그 방향성은 그 주파수와 채널은 그대로 고정해놓고 바꿔도 바꾸고 자기를 할 일 하는 것이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 첫째 예배 오면 예배하는 눈빛이 달라요. 정말 좋은 예배자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만나기 때문에 예배할 때 쭉쭉쭉 빨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유리판 같은 영혼이 있고 유리판 같은 영혼은 거기에 물을 이렇게 쭉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스며들지 않아요. 옆으로 쭉 흘러내립니다. 다른 데로 옆으로 다 새죠. 그러나 스펀지 같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되죠? 물 쭉 집어넣으면 쭉쭉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의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목적 보이고 열심히 춤추기도 하고 박수하면서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한 번만 제대로 해도 그 주에 나를 묶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나를 묶고 있는 진들이 그냥 훌훌훌 막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대가 되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찬양 성가대 데리고 찬양했더니 적군이 나와 물리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찬양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만 해도 우리의 영혼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낀 바 있잖아요. 찬양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 진짜 연결돼가지고 그날 찬양이 되면 찬양 중에 복받쳐 나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훑으시는데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면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을 열심히 해도요 똑같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찬양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신나게 찬양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푸는 거고 자신이 그냥 은혜를 받았어 혼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타치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이 됐다면 그건 한편의 설교, 한편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남다른 독특한 찬양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죠. 저도 장로님도 기도했고 권사님도 여러분 다 알겠지만 개척 초기에 찬양한다고 제가 기타 통기타 들고 찬양했더니 와, 얼마나 거세게 반대를 하시는지. 제가 에드먼턴에 지난주에 에드먼턴에 계신 분이 못 왔다고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해서 헌금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낸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옛날 생각나는데요 목사님 통기타 들고 찬양했더니 거기서 난리를 치는데 그거 참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처럼 다 잊어버렸는데 왜 그걸 갖다가 또 생각하게 만들어 저한테.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있었어요. 야, 그런 찬양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에 어설프게 찬양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120% 150%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영적 가족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되고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인가. 처음에 할 때는 박수치는 것도 어색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올까 말까 이런 걸 고민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흥에게도 찬양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쟁쟁 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면 사역도 예배도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르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냥 쭉 읽어내가면서 읽는 거 함께 나누고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럼 제가 이 평생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에다가 목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도 중간에 헤매는 때도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볼 때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더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사역자나 리더들하고 좋은 관계 가진 사람들,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적 가족들은 신앙생활이 점점 더 재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하고 좋은 관계 가지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족갈쩍지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도 수업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기 초에 들어갔는데 어떤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에 편견이 있어요. 자기가 저렇게 생긴 게 싫어.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안 들려. 누구 손해예요? 저기 손해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쪽은 싫다 그러는데 이쪽은 완전히 뿅 갔어. 그 선생님을 보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쏙쏙쏙 들어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학교에서. 그죠? 남자들은 별일이라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요. 여자들은 그게 많아요. 제가 여학교에서 교목을 8년 했기 때문에 산 증인이에요. 그냥 저를 보고 좋아하는 애들은 윤리는 거의 100점이에요. 제가 윤리하고 성경 가르쳤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소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어도 다른 것도 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듯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사랑하게 되면 목회자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사랑하고 셀목자 사랑하면 셀목자 셀 모이러 갔는데 셀목자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셀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겠죠. 어떤 형이 들어오셔가지고 신방을 하시겠지. 그러면서 할 때마다 오기 싫은걸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좋은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돼요. 대살로니카 교회의 교인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들하고 쫙쫙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전 진짜 모델 같더라는 거죠. 모범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단히 현찬한 분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리더는 또한 영적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교회, 대살로니카 교회였다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요? 5장 14절입니다. 우리 형제분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예, 무질서하다는 건 게으르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제대로 열심히 안 해요. 맨 게으름 피우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분들, 쉽게 상처도 받고 힘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믿음 약한 분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뒤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사주. 나왔어요? 공사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공사주인 인간들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삼수에서, 직장에서도 보면 나는 다 공사 끝났고 리노베이션 다 된 사람이고 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다 공사 중이에요. 고칠 거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성품 고쳐야 돼. 저 사람은 말씨 고쳐야 되고 저 사람은 믿음 태도 고쳐야 돼. 이렇게 공사 중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안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그 안경이 바뀌게 됩니다. 시점이,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보실 때 게으를 때 있죠? 우리도 믿음 약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영적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좋게 봐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도 했어요. 당신의 단점을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미친 분이시지 이거. 정말 힘들죠. 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영적 근력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대고 요즘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었으면 오늘 회개하길 바랍니다. 대답은 뭘로 목사님만 하시나요? 요즘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봤을 때, 아,
참 저 사람은 부대끼기 힘들다. 솔직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없겠어요? 영적 가족 안에서 지금은 영적 가족들 안에서 아, 좀 기분 나쁜데? 약간 조금 있으면 시험 들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딱 바꾸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형통하는 방법은 그럴 때 소중하게 여기고 약점이 있어도 인격에 모난이 있어도 사랑하랍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받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리더십에게 영적 가족들에게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묵상하는데 첫째는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럼 가정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존경한다 보면 그 가정 행복하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다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사시는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억지로 하느라고 힘들었죠? 우리 형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십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얘기 안 하는 거죠. 장로님 말 안 하고 속으로 대답을 많이 하시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요. 예.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는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리니까 그냥 막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린 자녀들도 상처를 보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절 감정이라고 해요. 거절 감정. 거절 감정이 쌓이면 나중에 이게 큰 독소가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존경하십니까? 네. 예. 진짜 존경하십니까? 네. 계속 재차 물어야 돼. 그럼 잘하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네. 예. 아무리 해도 내 사랑이라 그래도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주신 저의 짝입니다. 요즘에 짝패라는 그런 단어 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주신 정말 어메이징한 짝패입니다. 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보고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귀한 선물이다. 기쁩니다. 아이고 이게 자녀 있어 반짝 도움하는 건데 아주 그냥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요. 없는 머리도 다 빠지겠어.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살펴주시고 그분이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모님 두 분은 하나뿐인 나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한국의 부모님들 계시면 전화 한번 하세요. 이번 주에 사랑합니다.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게 존중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님과 교회는 이렇게 좋은 그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혼을 배부르게 할 줄 아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앞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대사님께서 5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대선교 교회의 현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이거 해라! 라고 숙제 내는 게 아니라요. 과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힘써서 이렇게 살아.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감동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존중이 체질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와 만나든, 어떤 관계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 언제나 존중이 체질화된 영혼, 셀, 가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존대어를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존대어를 써주고 같이 존경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함께도 중보기도 해주는 거, 사랑으로 품는 거,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럼 놀러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냥 지옥 갔다고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놀부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릇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옆에 보니까 기분 나빴던 사람이 같이 왔어. 근데 짬을 딱 줬는데 그 사람하고 또 올렸어요. 근데 보니까 한 그릇에는 물이 들었어요. 한 그릇에는 죄송합니다. 똥이 들었어요. 우리 다 뭐 인간적인데.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하늘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 두 그릇 중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발을 그릇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와, 놀부가 뛰어가가지고 뭘 잡았겠어요? 똥이 담겨있는 그릇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이 놀부가 많이 떨어지자마자 똥이 담긴 그릇을 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에다 막 발랐어요. 항상 발라가지고 범벅이 되고 그 사람은 자기 놀부에게 물을 자 이렇게 발고 조금 있다가 하늘사자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이제부터 상대방의 얼굴을 핥아라.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거 있지 않아요? 인생, 믿음, 신앙 준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면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뿜어내지 않고 좋은 것 주고 좋은 것 발라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다 돌아왔다는 것이죠. 은혜 부메랑의 이치인 일. 뒤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쌍둥이. 저래 한번 제가 띄운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왼쪽 아이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는 병원의 수칙을 어기며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 아파하는 아이를 호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왼쪽 아이의 심장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친절하게 삽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얼굴 붉히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미움형에 붙들린 자로 되지 말고, 주님 보셨을 때, 우리 얼굴을 보셨을 때 너 참 얼굴 평안하다.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얼굴로 삽시다. 정말 핏덩이 같은 이 쌍둥이도 자기와 함께 태어난 그 형제를 위해서 안아줬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캘거리 제일교회에 좋은 형제가족들 만나게 하셨고 우리 마음만 한번 고쳐먹으면 한번 질끈 눈 감고 믿음의 결심하고 한 번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고 그것이 존중이 남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체질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연마에 나가면 진정한 영적 근력을 가진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가 가면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삶만 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셀처치죠. 셀처치는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나가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고 셀에서 모여서 나 이렇게 해봤다. 나 이렇게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서로 얘기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이번 한 주간 먼저 한번 우리 애써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누구를 존중해야 되나
누구를 높여줄까? 누구를 좀 품고 격려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 전에 찾아온 우리 영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영원 가운데 존중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품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모든 이들을 예수의 마음 가지고 품고 허깅할 수 있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어둠의 영성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보혈로, 능력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영혼과 같은 믿음의 근력을 가진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